키움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키움 모닝노트 이어집니다. 오늘도 서상인 팀장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분위기는 뭐 전날의 연속선상에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컨밤 뉴욕장은? 선물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선물옵션 만기일 당일날 변동성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전날 미리. 그 전날 올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시장의 결제지수는 월요일 시초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 장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 시초가가 이제 결제지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내일 오늘 밤에 열리는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와 관련돼가지고 많이 움직였고요.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S&P 500 지수인데 이게 장 초반에 훅 빠져서 시작합니다. 거의 뭐 저점 근처에서 시작했죠. 거의 1.1% 정도 빠져서 시작했다가 낙폭을 축소하다가 다시 빠지고 막판에 좀 반등 주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그 느리죠. 바뀌는 게 그럴 수밖에. 일단은 떨어지니까 올랐으면 확 바뀔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반등을 주는 항상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2.4%까지 빠졌다가 1.2%로 끝났으니까 저점 대비한 1% 이상 올라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근데 이걸 주도했던 건 누구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미국 주시장에서 보면 특이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일단은 9월 초에 소프트뱅크의 주식 옵션 그 거래가 이제 밝혀지면서 움직였고 첫 번째.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11일 날 그때 일부 보도에서 하도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는데 전략을 좀 수정을 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조정을 할 거다. 네. 그런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주식 옵션을 매수를 한 상태에서 그 높은 가격의 주식 옵션을 매도를 치는 옵션 스프레드 전략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손실도 적고 수익도 적은 이제 그런 전략을 뭐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종목들이 뭐냐면 페이스북, 알파벳, 그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어도비 뭐 이런 쪽들 뭐 일곱 개인데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근데 이제 근데 그 종목들이 장중에 3에서 4% 정도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밀렸었고, 물론 이제 그 전날 페이스북에 대해서 그 정책 당국이 규제와 관련된 소송 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와 맞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후두둑 빠졌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고 왔었던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같이 빠졌었고요. 그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8%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물론 이제 이후에는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반등을 좀 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4% 끝났으니까 저점 대비 한 4%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뉴스냐면 최근 들어서 나온 뉴스인데 보통 이렇게 나스닥이 조정을 보이면 특히나 이제 대형 기술주 위주의 주식 옵션들 같은 경우 그 콜옵션을 매수를 했던 상승에 베팅을 했던 그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 좀만 봐도 급격하게 손실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청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 청산을 하거나 뭐 털린다고 보죠.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일부 종목들 특히 애플하고 테슬라를 얘기를 하면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질 때 이게 소프트뱅크가 대박 난 걸 아니까 그래서 빠질 때 주식 옵션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 이게 주식 옵션 시장의 거래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소식들이 나와요. 옵션은 지금 사면은 그 세타가 팍팍 떨어져서 그렇죠. 시간 가치나 이런 것들이 막 급격하게 빠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콜옵션 사면 옵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아니 주가는 올라가는데 왜 내 옵션 가격은 빠져?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 가치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빠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있죠. 아는 사람도 저희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알아서 하겠죠. 그다음에 아니면 원흘물 다른 지금 말고 원흘물 쪽을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빠졌고, 두 번째는 연준의 그다음에 BOJ도 그랬고 BOE도 그랬고, 어제 이제 있었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더 이상 늘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중히 하고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심리는 별로 안 좋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선물 옵션 만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게 어제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미국이 코로나 확산 지수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은 더 빨리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힐튼, 뭐 메리어트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쇼핑몰 운영업체, 네, 리츠금융회사 있는데, 이런 데라든지 아메리카 타워라든지 뭐 이런 그 상업용 부동산 업체들 있죠. 이런 애들이 또 어제 하락을 좀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중에 이게 반등 아침에 이렇게 낙폭을 좀 축소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 항공주들, 이게 코로나 확산되고 뭐 어쩌저쩌고 하니까 항공주들 당연히 한 3% 정도 빠질 거 아니에요. 빠졌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짜놓고 나타나서, 야, 내가 그 10월에 항공업종에 그 지원하는 거 내가 찬성할게 하면서 이게 쭉 올라가면서 항공주가 한 2% 이상 올랐어요. 물론 이제 장 후반에 여전히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시 밀리면서 마이너스 1%로 끝나긴 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저점 대비 그것도 5%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를 보면 어떠한 하나의 이슈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게 뭐 7월달 이후로 8월달, 9월달 계속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는 올라갔지만 9월달에는 미국 증시는 좀 조정을 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좀 눈에 띄는 게 주간 경제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 지난주에 89만 명에서 86만 명으로 줄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예상치는 좀 상회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한 실업률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건 또 올랐고, 이게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았었고요. 특이했던 거는 그 주택 착공 건수, 이게 급감을 해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주택 착공 건수가 급감을 했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뭐 살 사람들은 다 샀나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보면 웰스파고라든지 이런 쪽은 좀 많이 밀렸고, 그다음에 그 건설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계속 최근 들어서 좀 빠졌던 게 반등을 주다가 그것 때문에 다시 밀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 필라델피아 그 연은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크게 좀 하이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세부 항목들은 다 좋았어요. 다만 이제 재고 지수가 급감을 하면서 전체 지수 자체는 빠졌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조업 쪽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부양책 규모 좀 증액하자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하고 공화당 온건파 쪽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추가 정책을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까지 올리는 그거를 좀 하자라고 했었는데, 내지 펠로시 같은 경우는 그걸 반대를 했었고요. 트럼프는 그걸 찬성을 했다가 이거보다 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그 얘기가 나왔지만 공화당 전체적으로는 그걸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마찰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았던 내용들은 없어요.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시장에서도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특별하게 평가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FOMC 끝나고 나서 달러 강세, 국채금리 상승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가 어제는 이제 그걸 다 소화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두 번째는 그 연준이 그 통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시장을 이끌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다라면, 물론 이제 지금도 계속적으로 국채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유동성은 늘어나고는 있는데 시장은 이거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중론이고, 연준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지금 현재 경제 지표들이
좋았다고 하면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특별하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옐런 의장도 그랬지만 아,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빨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예전에 2000에서 6000까지 올라갈 때 그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규제를 강력하게 해버렸잖아요. 사실 버블이 생겨서 버블이 꺼지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파월도 계속 그와 관련돼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버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옆에서 치고 있죠. 유동성이 뭐 너희들한테 빌려준 거지 너희들 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엊그저께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최첨단에 앞에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언급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걸 하고 참 있죠. 유동성을 거둬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옆에서 경고는 하는데 귀뚱으로 듣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겠네. 그럼 뭐 시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다가 뭐 문제 생겨가지고 시장 변동성 커지면 연준이 뭔가 하겠지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이에요. 네. 근데 연준은 주식시장의 안정, 금융시장의 안정도 있지만 이거보다 선제되는 거는 물가 안정하고 고용 안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주된 요인이지 그렇죠. 금융시장 안정은 그렇게 크게 그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금융시장은 사실 저것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그렇죠. 네.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도 뭐 미국보다는 저기 아니지만 조금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는 옛날부터 벌렸었고요. 근데 테마 장세에 의해서 시장이 좀 더 올라갔었는데 테마들이 이제 하나둘씩 꺼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많이 밀렸으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선반영이 됐어요. 네. 미국 증시 빠지는 요인들에 대해서 선반영이 돼 있던 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대체적으로 미국 내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달러가 약세 보고 좀 더 키우면서 우리 엔데프 달러 환환율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1170원도 깨질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런 문제. 네, 워낙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소식이 없는데 일각에서 이제 뭐 혹시나 그러니까 해외 쪽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뭐 소식들도 좀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신호는 없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뭐 그것도 있고 외국인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근데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 유가가 어제 2% 뛰었어요. 네, 리프로 뛴 이유가 어저께 이제 그 감산 이행과 관련된 그 회담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라크를 비롯해서 몇 군데 좀 걔네들이 이제 감산 이행이 뒤 낮아요. 네. 별로 안 지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너희들한테 추가적으로 더 해라라는 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사우디가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국제 유가가 좀 여기서 변동성을 키우고 뭐 문제가 좀 생기면 다음 달에 우리 추가적인 회담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오펙은 그냥 뒤통수 역사니까 앞에서 합의하는 것 같아도 뒤로 뒷구멍으로 다 빼내고 있고. 뭐 원래 그렇죠. 이게 그 누군가가 그 만약에 예전에 이제 오펙이 그 석유 시장을 좌지우지할 때 사우디가 이거를 그 가격 결정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은 하루 만에 100만 배럴을 증산했다가 줄였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국제유가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니까 그 100만 배럴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가 옳다고 나오면서 100만 배럴을 올려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MS 마크션은 그대로 뺏겨버리죠. 돈 앞에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를 비롯해서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를 막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왔으니까 뭐 네. 마무리하도록 하죠. 마무리할게요. 네. 서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 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